췌장암은 10명 중에 9명이 사망하는 암인 거예요. 제일 어려운 수술로 유명했어요. 한번 수술 들어가면 1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다음 날 끝나요. 아침에 시작했는데 수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적고 전이도 빠르고 발견도 늦고 가장 최악의 암으로 손꼽히는 암이죠. 몇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고요. 암이랑 의원에서 암환우분들 암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췌장암 하면 제일 무서운 암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스티브 잡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치료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암으로도 알려져 있고 췌장암이 가장 무서운 암이라고 꼽히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췌장암은 발견이 굉장히 어려운 암입니다. 일단 췌장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췌장은 이 복강 안에 저 뒤에 있어요. 위가 왼쪽 앞쪽에 있고 일단 비장이 있고 간이 있고 이렇게 앞쪽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뒤쪽에 대동맥 그 앞에 후복막이라는 데 둘러싸여가지고 저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그러다 보니까 아플 때나 뭐 이럴 때도 이제 상복통이 있어도 위를 생각하지 췌장까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1, 2기에서 발견되는 일이 별로 없고요. 3, 4기에서 증상이 나타나서야 심한 증상 때문에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장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췌장암의 한 70%는 췌장 두부라고 해가지고 머리 쪽에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이가 빠릅니다. 간 쪽으로 굉장히 잘 전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담낭, 담관, 바로 뒤쪽에 있는 대동맥. 대동맥에 붙으면 이걸 수술을 헬라야 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림프절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데에도 쫙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장관막들이나 장관막을 먹이는 혈관 이런 데에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암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 치료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췌장암은 일단 수술이 안 될 가능성이 80%예요. 발견 당시에. 이 수술이 되는 20%여도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췌장 두부암이다 그러면 췌장을 반 남기고 잘라내고 그다음 십이지장을 또 잘라내고 그다음 위를 또 3분의 1 잘라내고 그다음에 간 일부, 담낭 일부 이렇게 잘라내고 담관 일부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소장을 끌어당겨가지고 붙여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합쳐가지고 모아주는데 그게 휘플 수술이라고 해요. 제가 인턴 때, 외과 인턴 돌 때 제일 어려운 수술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수술 들어가면 이 수술 끝나는 데서 1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막 19시간씩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날 끝나요. 아침에 시작했는데 막 이런 정도로 수술 자체도 어렵지만 수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적고 이제 전이도 빠르고 발견도 늦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최악의 암으로 손꼽히는 암이죠. 우리나라 지금 암 치료율이 다른 암들 다 합치면 70% 정도 되거든요. 70% 조금 넘게 나와요. 근데 췌장암만은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8%, 5% 막 이랬거든요. 지금 그 올랐다는 게 한 12.6%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이래도 췌장암은 아직도 10명 중에 9명이 사망하는 암인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암이죠. 일단 제일 먼저 상복통. 보통은 이제 복부장기 중에서 그나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상복통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약간 왼쪽으로 치우실 수도 있고 뭐 췌장 두부면 중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소화불량, 구역구토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암의 종류이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6개월 만에 뭐 10kg 정도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은 검사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황달, 황달이 좀 중요하니까 황달은 이제 우리 공막이나 피부가 노래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 있으면 검사해야 됩니다. 허리가 아픈 것도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이잖아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해서 사는데 누구나 허리가 어느 정도 아프고 만성통증도 있고 뭐 디스크 증상도 있고 근육통도 있고 여러 가지 허리 통증의 원인이 있죠. 근데 바깥에 근육을 눌러봐서 아픈 데가 있으면 아 근육통이구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통증 중에서는 췌장암일 가능성이 숨어가 있는 거죠. 췌장이 후복막에 있다 보니까 대동맥과 그 바로 뒤에 있는 척추 바디 그쪽으로 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전이가 있게 되면 등 쪽으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웠을 때 아프다 그러면 좀 걱정을 더 해야 되고 같은 이유로 암도 진행했을 경우에 뒤로 누웠을 때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췌장암은 췌장이라는 장기가 소화기계 장기죠. 췌장액이라는 소화액을 분비를 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간, 담낭, 담도 쪽에 가까이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췌관을 막아서 소화효소가 잘 안 나왔을 때 이런 소화기계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방질 분해에 필요한 췌장액이나 담즙이나 이런 게 다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특이적인 소화 불량, 식욕 감소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소화기계에 관련된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변 양상이 달라진다든지 변이 색깔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죠. 인슐린이 우리 몸의 당분을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호르몬과 같은 물질이고요. 근데 췌장 세포들이 파괴가 되면 갑자기 없던 당뇨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당뇨가 있다고 다 췌장암인 건 아닌데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 당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까지 당이 잘 조절되던 사람이 다음, 다뇨, 다갈 이런 50대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가 나타났다 이러면 혹시 하고 한 번 더 췌장의 어떤 뭐 암종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췌장암이 있을 때 황달이 오는 이유는 황달이라는 거는 담즙이 제대로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안 되고 역류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담관이 어디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췌장 두부에 암이 생기면 담관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조금만 커져도 쉽게 막습니다. 그러면 담즙이 배출이 안 되고 역류를 하면서 담관이 확장되고 간 속에 있는 담관들도 확장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혈행으로 다시 역류를 해서 들어가면서 공막, 우리 눈의 바깥쪽에 있는 흰색 흰자 위기를 노랗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손이나 이제 발이나 이런 데가 노랗게 되고 나중에 가면 이제 얼굴까지 노래지죠. 그게 이제 황달이라고 하는 건데요. 황달이 나타났을 때 췌장암일 확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달이 나타났을 때 췌장 검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췌장 하면 우리가 췌장염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췌장에 염증이 생기다가 급성 췌장염이 왔다가 반복이 되면 만성 췌장염이 되거든요. 만성 췌장염이 췌장암이 될 확률이 3배에서 13배로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술이 1번일 것 같은데 의외로 연구로는 담배가 1번입니다. 담배를 피웠을 때 우리 몸에서 췌장암이 일어날 확률이 1.7배, 그러면 한갑 이상 피웠을 때 췌장암이 일어나는 확률이 3배가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연관성이 확립된 첫 번째 물질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술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금주를 해야 된다. 만성 췌장염으로 가지 않더라도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도 사실은 췌장에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잔의 술도 안 먹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가 BMI라고 해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숫자를 봤을 때 BMI 기준으로 18.5에서 23을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BMI 수치 기준으로 5씩 올라갔을 때마다 췌장암 발병 확률이 12%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BMI가 25를 넘는 비만인 경우에 여성은 37% 가능성이 올라가고 남성은 무려 3배의 췌장암 발병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외에 비만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 요소입니다.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간 음식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요소인데요. 단순당이 들어가서 몸에서 혈당이 빨리 피크를 이룬다는 거는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들이 먹을 양식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5천 개의 암세포, 많게는 만 개의 암세포가 하루에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뭉쳤을 때 암이 되는 건데 이 암세포들의 먹이를 준다는 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암에 키우는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당 피크가 뭡니까? 췌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단순당의 피크는 췌장암의 발병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 음식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탄 음식 중에서 붉은 고기 태워서 먹는 숯불갈비라든지 소세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류 이런 것도 췌장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의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콩을 볶아서 먹는 물질이 있죠. 커피, 강배전환 커피도 발암물질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췌장암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먹는다면 강배전하지 않은 과일향이 살아있는 약배전한 그런 커피를 먹는 게 그나마 좀 나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췌장암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당뇨병 있는 분들은 2형 당뇨인 경우에는 췌장암 발병 확률이 1.8배 올라가고요. 1형 당뇨인 경우는 2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1형 당뇨야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질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만성 질환이고 성인병이라고 하는 2형 당뇨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당뇨약 먹기 시작하면 치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면 2주에서 한 달만 지나도 당뇨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형 당뇨를 가지고 사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을 다 끌어모으는 것 같습니다. 당뇨병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췌장암에서 멀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구식 식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육류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 태워서 먹는 문화, 술과 같이 먹는 문화, 고지방식을 먹는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대사들을 망치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이 혈관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암이 싫어하는 저산소증을 막고 산소가 풍부하게 혈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산증을 막고 약염기성인 폐하 7.4를 맞춰주고 이렇게 우리 몸이 가려면 당연히 초록색 채소를 꼭 한 끼에 최소한 6, 7장 이상은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너무 짜게 먹는 거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일 먹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갓 도정한 현미가 제일 좋고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뭐 췌장암만 멀어지겠어요? 여러 가지 질환들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꾸지 뭐 엄마가 안 바꿔서 안 돼 이렇게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바꾸고 내 가족부터 바꾸고 주위 사람들을 같이 바꾸자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꿉시다.